왜 자려고 눕기만 하면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걸까요? 왜 그때 이 말을 하지 못했던 걸까? 나 멍청인가? 졸업하면 뭘 해야 되지? 알바만 하면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살면 결혼을 포기해야겠지? 그나저나 집에 라면이 있었던가? 그러다 보면 금방 새벽 한두 시가 돼버립니다. 서울 합정동 카페 페이머스 그라운드에 설치한 취재 의뢰함으로 불면에 시달려서 괴롭다는 취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은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국갤럽이 조사해봤는데 20대의 28%가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고 했고 30대는 42%나 된답니다. 2030 세대 3명 중 1명 이상이 불면에 시달리는 셈이죠. 우리나라는 평균 수면 시간도 OECD 회원국 중 꼴찌입니다. 2016년 기준 7시간 41분이라는데 솔직히 7시간 41분이란 수치도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둑하거든요.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수면 보조제를 찾기도 합니다. 수면 보조제는 수면제와 달리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불면증이 심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편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소리로 수면을 유도하는 ASMR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끄는 것도 우리가 불면 사회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죠. 대한수면학회에선 일요일에 늦잠 자지 마라, 카페인과 니코틴을 피하라, 잘 때는 TV를 꺼라 등 수면을 위한 10계명을 내놨지만 이 방법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고 양을 세워봐도, 자기 전 따뜻한 우유를 마셔봐도, 베개를 낮은 걸로 바꿔봐도,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도 여전히 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면이 삶의 활력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담에 나오는 가정주부가 그렇습니다. 이 가정주부는 악몽을 꾼 뒤 17일째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일상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다. 밤이 돼 가족들이 잠이 들면 그녀는 조용히 침실에서 빠져나와 브랜디를 마시며 러시아 고전 문학에 빠져듭니다. 깜깜해지면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죠.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잘 산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푹 잘 수 있는 게 복이라고들 하지만 아무리 잠을 청하려고 했어도 소용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자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히려 하루키 소설의 가정주부처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지도 모르니까요.